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접전이 이어졌던 4.13 총선이 마무리됐는데요. 각 선거구의 분위기와 총선 결과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유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 서초구갑 지역구의 이혜훈 당선인 사무실.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지은 이혜훈 당선인이 지지자들의 환영 속에 입장합니다. 이혜훈 당선인은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과 함께 개표 방송을 지켜봤습니다. 남서울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이혜훈 집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의 강연 등을 통해 동성애와 이슬람의 문제점은 물론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알려왔습니다. 특히 이 당선인은 20대 국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차별금지법을 막아낸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보건상의 문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처벌하는 법이 통과된다면 이것은 오히려 비동성애자에 대한 역차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법은 통과되는 것이 형평에도 맞지 않고 우리나라 장래에도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수원무 지역구의 김진표 당선인 사무실도 축제 분위기입니다. 당선이 확정된을 찾은 선거 사무실에는 수많은 지지자들이 모여 김진표 당선자를 축하했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인 김당선인 역시 동성애와 동성원 합법화 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시민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쓸 것이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랄단지 문제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잘 지킬 수 있는 선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라와 같은 문제들은 우리 기독교 교인들과 또 정치인들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 우리 사회 기관과 윤리를 지켜나가는 선에서 법 체제를 지켜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기독정당 최초로 국회 진입을 노렸던 기독자유당은 정당 투표 지지율 3%의 선을 넘지 못한 2.6%의 정당 득표를 얻는 데 그쳐 원내 진출이 무산됐습니다. 기독자유당은 올해 창당해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이윤석 현역 의원을 영입하고 동성애와 이슬람, 차별금지법 합법화 반대 등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